안녕하세요. 더라인 성형외과 정유섭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더라인 광대 축소 수술의 특 장점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병원에서는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, 가능하면은 절개하고 방리하는 부위를 적게 해요. 입안으로 절개를 대부분 하고, 절개 부위는 보통 한 2.5cm에서 한 3cm 정도만 절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방리하는 것도 뼈를 잘라야 되잖아요. 뼈를 자르기 위해서 톱을 집어넣는데 그 톱이 들어가는 정도, 최소 정도의 공간만 방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수술 후에 붓기도 적어요.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한 방리로 인해서 볼처짐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볼처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.